6월 18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 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해청의 전 문항과 문법 파트 3 다섯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시험은 딱 전형적인 탭스 난이도였습니다. 거기에 청해가 살짝 더 어려운 정도였고요. 만약에 오늘이 탭스가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엄청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절대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게 맞지만 이게 다른 탭스 회차들에 대비해서는 딱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항상 어렵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회차들은 완전히 쉬운 문제들과 또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시험은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문제들이 거의 없어서 이 문항 간의 난이도 편차가 좀 적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항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300점대를 목표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내가 맞춰야 되는 그 쉬운 문제들이 충분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해부터 살펴보면, 일단 청해는 전체적으로는 중상 정도였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중 정도였는데 완전히 초고난도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상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트 1, 2는 다른 회차에 대비해서는 아주 어려운 고난도 수건은 좀 적은 편이었지만 일부 전문적인 소재들이나 어휘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번 Celebrity Food, 셀럽들의 가십이라든지 19번 Media,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든지 20번 forte, 어떤 배우의 강점이라든지 좀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파트 3는 대부분의 다른 회차와 비슷했는데 일부 고난도 문항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3번 편향된 언론사 언론 보도들이 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시각을 더 극대화한다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파트 4, 5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35번 그 체스 선수를 이긴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컴퓨터 버그, 컴퓨터 오류 때문이었다 라는 내용, 또 첫 번째 긴지문에는 금채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긴지문에는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모두 좀 생소한 소재에 미세하게 낚는 선택지들이 한꺼번에 포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휘 문법을 보면 어휘는 상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더 생소한 단어가 좀 많이 출제된 편이었고요. 반대로 문법은 중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어휘 문법 둘 다 특이사항은 따로 없었고요. 독해는 좀 청해보다는 살짝 더 쉽게 중 정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문항 간의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연달아서 출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오늘은 메인 유형의 유독 선택지 낚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지문에 언급된 디테일이 정답과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그러니까 정답과 거의 비슷하게 헷갈리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4번 거주민들한테 페인트 칠하기 전에 조치 취하라고 공지하던 문제에서는 Request residents input on repainting, 어떤 거주자 측의 어떤 인풋 역할을 요청한다? 처럼 보이는 선지가 나와서 이것도 정답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헷갈리셨을 수 있지만 input on이라고 하면 역할이 아니라 무엇무엇에 대한 조언이라는 의미로서 이 페인트 칠에 대한 거주자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또 16번 그 비디오 게임 하면 두뇌 히포캠퍼스라는 기관 안에 gray matter, 회색 영역이 줄어든다 라는 문제에서 Why games shrink hippocampus? 왜 게임이 이 H라는 걸 줄이는지에 대한 가설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문 내용은 그 히포캠퍼스 자체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히포캠퍼스 안에 있는 gray matter를 줄인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아주 미세한 차이로 낚는 오답 선택지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이번에도 역시나 독해청의 전문화 해설 강의에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조심해야 될 함정, 그리고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세 해설 강의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올려드린 이 정답 복원글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틀린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오답을 왜 골랐는지, 그러니까 오답으로 이어진 사고 과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있다가 이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 내 잘못된 사고 과정들을 교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편인데요. 오늘은 청해 독해 둘 다 중간 정도거나 아니면 약간 더 어려웠으니까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배점 원리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어려운 문제부터 몇 개 정도 틀렸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 또한 댓글에 달아드렸습니다. 오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내 목표 점수에 맞는 이 점수대별 공부법 강의를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추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전에 출제 예측,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